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할까요? 아, 그럴까요? 유니, 라미, 생방송, 쩡쩡! 세상에, 난. 내 생에는. 이런 일이 오네요. 오랜만에 같이 하네요. 유니, 라미, 해체된 줄 알았어요. 해체에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요즘 눈물이 되신데? 붙이고 와요. 방금 울었잖아요. 아, 맞네. 여러분, 왜 울었게 해요? 저 펑펑 울었어요. 라는 먹다가 라는 국물 눈에 들어갔대요. 지금 오늘 일이 많네요. 사건이 많은 날이죠. 자, 우리 라면 먹고 힘내서 왔는데 우리 또 라면이 엄청 뜨거웠잖아요. 굉장히 뜨거웠어요. 죽을 뻔했네요. 아, 그랬어. 정말 땀을 또 진짜 샤워하듯이 흘리고 여기로 바로 들어왔는데요. 우리 오늘 함께하는 상품은 그런 더위와 아, 우리의 열기와 한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바로 쿨매트 구들장의 쿨매트입니다. 구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백화점에도 입점되어 있고 실제로 홈쇼핑에서도 방송을 하는 굉장한 브랜드거든요. 그런 홈쇼핑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하려면 실내가 굉장히 두터워야 돼요. 아, 그렇군요. 실내. 실내가 굉장히 두터워야 해요. 나는 실내라는 줄 알고 실내가 넓은가 해서 실내가 갑자기 두텁다 그랬어요. 뭔 말이야? 아, 제가 가끔씩 문어체를 구화체처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왕왕 사용하기 때문에 왕왕 사용하시죠. 그래서 우리 왕왕 여름에 왕왕 사용하시는 그 제품 오늘 함께 할 거예요.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들고도 있고 밑에 지금 깔아놓기도 있어요. 깔아놓기도 했어요. 이게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시는데 이게 바닥에도 갈 수 있고 침대 위에도 갈 수 있는 그럼요. 그거잖아요. 세상에나.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두 원단 사이 사이에 지금 압축사가 굉장히 들어가 있거든요. 수백만 개 압축사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공기 막 이런 게 이렇게 지금 막 여기서 이제 통풍이 되면서 시원하게 요새 잠 잘 주무세요? 아니 괜찮네. 제가 말했잖아요. 저희 제 클로즈업 잠깐 들어가 주시면 여긴가? 이렇게. 입병 나가지고. 그렇게 안 하고. 입병 나가지고. 너무 아팠거든요. 근데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 입이 다 찢어졌어요. 그게 제가 추위를 되게 많이 타고 더위는 안 타는데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아요. 많이 덥죠? 죽을 것 같습니다. 진짜 많이 더워. 폭염주의보, 폭염경보까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. 여러분 시원한 에어컨 틀고요. 에어컨 틀고 뭐 선풍기 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. 지열도 있거든. 우리 체온도 있거든. 맞아.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? 아니 진짜 저도 저희 어제 이제 막 그 다른 데서 같이 하는 그 팀에서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더위를 이기는 방법 하면서 제가 왜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아세요? 선풍기를 갖다가 뭐 창 밖으로 쐰다 해서 공기를 서큘레이터처럼 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근데 그리고 우리 그냥 사용하는 방법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방법 중에 우리 샤워하고 바로 선풍기 앞으로 오고 에어컨 앞으로 오고 하잖아요. 근데 그래도 여러분 한 1분 가요 그거? 얼마나가. 근데 그렇게 하고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. 맞아. 내 몸에 있는 열이 제일 무섭거든요.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해도요. 내 몸이 이미 펄펄 열로 끓고 있어요. 그래. 그럼 힘들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체온이 계속 살이랑 부대끼면서 올라가는 거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통풍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정말 그러니까 보관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. 진짜 그냥 내가 하나 사가지고 침대 위에서 나는 정말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한다. 그리고 침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, 그 저 아주 틈만 하면 눕는 애들, 그런 사람들은 여기 척추가 약한 분들. 누워서, 척추가 약하다는 핑계로 누워있죠. 그래서 침대에다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좀 거실에서 사용한, 그러니까 생활하는 빈도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거실 바닥에다가 놓고 생활하셔도 되고 혹은 소파 위에다 두고 생활하셔도 정말 무방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진짜 이거 보시면은 여기 비치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요 두 그 벌집 모양의 원단 사이에 압축사가 다 들어가 있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수백만 개가. 아니 이게 있어서 사실 조금 센